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흑성선 동풍 이륙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보는 약한 동풍이었는데 약한 바람에 동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데 이륙바람은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날씨도 좋았습니다. 됐어, 이륙할 때쯤은 구름이 막 피기 시작했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 모토페러 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뭉게뭉게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비행을 했고요. 브라이언 이륙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도 손맛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일요일은 중충하고 상충 구름이 좀 많이 끼는 걸로 나왔는데 바람은 또 셌었는데 이제 예보가 이제 약하게 변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서 한번 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름이 좀 많이 꽉 껴 있지만 또 의외로 재밌는 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도 동풍이 불면 흑성산으로 옵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오늘 재밌게 비행을 했고 여유있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도 어김없이 동풍이 불어줍니다. 맞다. 내일도 흑성산에서 비행을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뛰어 뛰어. 와. 자, 오늘은 목적지까지는 못 갔어요. 가다 중간에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뭐야 카메라 충전기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착륙해서 갤럭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제 귀가해서 동료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늘 토요일 비행 일과를 마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어우, 무거워라. 엄청 무겁네, 글라이더가.
그렇죠. 이런 데가 다 있네.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복귀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어? 네? 길이 희한하게 돼 있네. 큰 길 나올 거예요. 밥도 좀 드시겠어요? 네. 그냥 석철이하고 친해가. 일단 하나만 드세요. 하나만. 네. 아 하나 더 주세요. 아니, 다 하실래요? 뭐 하시죠, 뭐 다. 고기 드시고 식사하시면 돼요. 먹으면서 같이 먹죠.